이런 바람은 더욱 절실한 것일 텐데요. 문제는 여성들의 경우 남성들보다 더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곳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정확히 말하면 30분 차이로 언니 동생이 된 주선분, 주영분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똑같은 쌍둥이인데 몸이 아픈 건 똑같지 않은가 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누구야? 체중이 줄어서 이제 허리를 맨날 줄였어, 옷을.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옷을 줄이다 체중이 63이었는데 48kg까지 내려갔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암 4기 올라간다고. 진짜 너무 무서워. 병원에 검사한다는 건 나도 한 번은 받아봤는데 이상 없다. 골병에서. 당신인 줄 알지 뭘 알아, 똑같은 게. 8년간 병원을 오가야 했던 언니와는 달리 동생에게는 아직까지 큰 고비가 없었습니다. 쌍둥이라지만 각자 가지고 태어난 건강 상태와 지금껏 살아온 환경, 그 모든 것이 질병의 차이를 만들었겠죠.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다른 남성과 여성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성을 직접적으로 연구하면서 여성과 남성은 모든 시스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일반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같은 질병을 알아도 그 경과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여성의 경우 신진대사 또는 약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것이 생리주기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전문의들은 여성이 특히 취약한 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신체 부위들을 지적합니다. 여성을 여성이게 하는 유방과 자궁, 여성의 상징임과 동시에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은 우울증이나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러한 신체적 취약점들이 실제 질병으로 발전하기 쉬운 시기 중 하나가 임신 출산기입니다. 올해 40살의 이미선 씨. 이미선 씨는 현재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벌써 8년째. 임신성 당뇨를 방치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체중이 73kg까지 늘면서 이미선 씨는 임신성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상이었었는데 둘째 갖고 나서 9개월 동안은 다 정상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양수가 터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당 성분이 나왔다고 빨리 개인 병원 다녔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만 일시적으로 온 것이라는 말에 안심을 하고 출산 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탈이었습니다. 2살 터울의 아이들을 기르느라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을 하고 운동은 자연히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막 갈증이 나고 막 물을 잘 안 먹는 사람인데 자꾸 물이 막 맥히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애기 아빠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너 혹시 당뇨 온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봤더니만 당뇨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년 있다가. 임신 전까지만 해도 당뇨 걱정은 해본 적이 없던 이미선 씨. 임신성 당뇨를 경험하는 대다수 산모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임산부들이 이렇게 당뇨에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신성 당뇨는 크게 보면 임신 중에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몸의 작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을 한 모든 여성들은 미네랄 대사, 혈압 조절, 심장, 그리고 당 처리 기능 등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 임신 중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 수치는 당연히 높아지죠. 임신은 숨이 찰 때까지 달리며 심장 검사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큰 분기점은 바로 폐경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김영심 씨. 김영심 씨는 요즘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합니다. 1월 5일 날 밤에 12시 반쯤에 제가 이제 다 일이 끝나고 화장대 앞에 딱 앉는 순간 오른쪽 가슴이 그 뭐라 할까 뭐 그 통증이라고는 뭐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5일 만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멎을 듯 답답한 가슴을 치며 김영심 씨는 안간힘을 다해 병원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출산을 앞둔 딸이었습니다. 그 거리를 뛰어가는 동안에 아주 뭐 쓰러질 것 같고 숨이 막히고 뭐 가슴 통증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제가 깜짝 생각을 하기를 아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구나. 딸이 아기도 이제 출산할 때 저는 모든 걸 다 접고 딸하고 손녀딸 위해서 이제 모든 걸 하려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제가 없으면은 우리 딸하고 손녀딸 누가 어떻게 심혈관을 보호해주던 여성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폐경 이후 여성들의 경우 심장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보시면 이 부위에서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혀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전하향제 근위부의 혈관이 완전히 막혔고 이 폐쇄가 되면 뒤에 이쪽 부분의 심장 근육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증이 되겠습니다.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그 심장 질환이 약 10년 늦게 발현되고 폐경 이후에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폐경이라는 것은 그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성 호르몬 자체가 심장 혈관이나 심질환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쾌하는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 폐경 후가 되면 그런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생성이 중단되면서 그런 보호하는 효과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질환이 생기는 거죠. 김영심 씨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마침내 귀여운 외손녀를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놀아주고 우유 먹이고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가지만 김영심 씨에게는 외손녀와의 이러한 시간들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자칫 잃어버릴 뻔했던 소중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폐경 증상은 단계를 나누어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여성들이 이러한 증상들을 나이 들어가며 겪어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는 보호막이 사라진 만큼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엉덩이뼈와 골반뼈가 골절되는 등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년기 삶의 질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령별 골량 추이를 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걸쳐 정점을 보이던 골량은 폐경 이후 급격히 감소합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그 골을 흡수하는 뼈를 흡수하는 그 능력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이 보통 때 요만큼 흡수했다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만큼 흡수해 버립니다. 결국 그 파골 세포가 이런 일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인데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 그게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그 파골 세포의 활성도가 커져가지고 뼈를 구멍을 아주 깊게 뚫어서 마침내 골절까지 이렇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중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허리 굽음증 역시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되는 폐경기를 즈음해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올해 56세 김점자 씨는 3, 4년 전부터 허리를 제대로 펴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걸으면은 내가 나 자신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반드시 한번 이렇게 걸어보라고 사람들이.